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치동 최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프로니. 네. 네, 목요일이라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 저는 특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목요일 표정이 다른데 확실히. 그러니까요. 참 노는 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죠? 아무튼 목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질문도 안 드리고 편안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항생지수는 0.23% 올랐고요. 상해종합지수나 심천종합지수는 뭐 그냥 심천이 약간 내렸군요. 0.5% 정도. 네, 오늘 중국 시장은 그냥 차익 실현 매물 소환을 조금 조용한 하루였고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기존을 주도주였던 반도체나 전기차 대표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면 소폭 밀리는 정도 그런 하루였고요. 네. 그리고 최근 100주 기업들이 시장의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100주 기업들이 소폭 반등 나오면서 규주모태주 오늘 1.4% 정도 소폭 올랐고요. 양하양조가 그나마 중소형주라 약간 변동성 크다 보니까 4.2% 정도 올라서 100주 기업들이 오랜만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요. 어제 안 올랐던 종목들이죠? 맞습니다. 어제 다른 거 오를 때 안 오르니까. 네, 어제와 약간 시장 색깔이 다른 하루였고 오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섹터는 태양광 관련 섹터가 시장에 관심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 국가에너지청에서 그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범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가정들 중에서 지붕에 태양광을 일정 수준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시범 프로젝트 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오늘 그 태양광 대표 기업인 윤기실리콘이 5.8% 급등하는 모습. 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윤기실리콘이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호재가 있다 보니까 거의 6%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 확실히 대장주로 조금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거 중국에서 발표하는 건 중국 뉴스 사이트에서 보세요? 아니면 어디 있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중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국내에도 중국 시장을 커버한 애널리스트분들이 많이 있고요. 뭐 각 하우스별로 대표하는 중국 애널리스트분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나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중국의 언론들을 스크리닝하는 분이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일보 이런 거 찾아서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저 역시도 뭐 PB나 뭐 개인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 뭐 김경환 연구위원님이나 뭐 한정수 연구원님 같은 분들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붕에 태양광 붙이는 거 이거 우리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죠. 맞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이거 영업 다니는 분 봤어요. 예.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도 그냥 몇 가지 뉴스 업데이트할 만한 것들이 있었고요. 중국에서 5월 자동차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6%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글로벌하게 자동차 반도체 쇼티가 계속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생산 차질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였고요. 최근에 길리 자동차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길리 자동차도 현재 그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가 있다 보니까 매출액이 거의 한 20%까지 영향 받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 자동차 밸류체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뭐 일부 매장들은 중국 내에서 전시용 차량도 못 구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얘기 나올 정도라서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이벤트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해봐야 될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2021년도 5월까지의 5G 휴대폰 출하량이 발표가 됐는데 누적으로 한 1억 대 정도 정확히 1억 800대 정도 네, 출하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거의 130% 이상 성장한 상황이라서 5G 폰이 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전체 휴대폰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5G 휴대폰이 많이 보급됐다. 맞습니다. 전체 휴대폰은 대략 1억 5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그중에서 5G가 대략 1억 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눈에 띄게 봤던 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내 휴대폰이 총 1억 5천만 대가 판매됐는데 그중에 88%가 중국 자체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이폰 별로 안 팔렸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내에서 삼성이 최강자의 지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중국 내 최근 신세대나 트렌드를 리딩한 젊은 세대들은 중국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시장 같은 곳에서도 취향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데 거의 뭐 90%가 중국 브랜드가 석권했을 정도로 중국 내부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사실 삼성이나 애플 같은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에서 경쟁을 조금 잃고 있는 입장이니까 조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참 휴대폰 시장이 정체가 된 건 꽤 됐는데 올해도 참 휴대폰 생각보다 안 팔린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고민 많이 하더군요 업계에서는. 네. 그래서 AR, VR 이게 안경 쓰고 보는 거 이거 빨리 나와야 되겠다. 안 그러면 휴대폰 이거 계속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걱정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 디바이스 자체의 변화가 조금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예. 모바일 시장도 사실 초기에 부진을 조금 깰 수 있었던 건 태블릿이 나오면서 우리가 현재 모바일 기기를 보통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아이폰도 가지고 있지만 아이패드 미니도 두 대 가지고 있고 뭐 노트북도 가지고 있고 다른 디바이스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미니는 왜 두 개나 있어요? 신형과 구형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신형은 조금 일할 때 쓰고요. 구형은 네.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형으로 엔터테인먼트도 하시죠? 뭐 목적을 약간 나눠서 사용합니다. 나눠서? 네, 아마 뭐 게임이나 웹툰 이런 거 즐기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목적이 약간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놀 때 쓰는 패드가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놀 때 쓰는 패드는 주로 집에 놔두고 뭐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하고요. 뭐 일하러 갈 때나 집중이 필요할 때는 그냥 업무용 아이패드 미니 가지고 다닙니다. 네. 하나 당근에 파시지.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 심천의 옌티엔항이라고 해서 중국에선 세 번째로 큰 항구고 그 전 세계로는 네 번째로 큰 항구인데 여기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항구인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물동량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예. 6월 24일 오늘 기점으로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항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워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좀 급등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운임 지수가 좀 정상화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국내에도 최근에 운임 관련 지수로 테마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조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조정받는 과정이 있는 게 이런 뉴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운영이 정상화됐다면 그동안에는 뭐가 좀 밀려있거나 잘 안 됐었던 모양이죠?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거나 인부들이 일부밖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네, 돌아간다? 한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아까 참 그 VR, AR 기기들 얼른 나와야 여기 좀 혁신도 생기고 시장도 커지겠습니다 얘기하다가 패드 얘기하다 그냥 넘어갔네요. 그게 어떤 연결이 있는 말씀이셨어요? 아무래도 디바이스라는 게 현재는 저희가 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네. 그냥 뭐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저는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확장된다는 건 우리가 컴퓨터의 기능을 기존의 컴퓨터에서 이동이 편한 모바일로 넘어왔는데 네. 그게 뭐 자율자동차 내 컴퓨터 기능이 탑재가 돼서 자율주행차 AR, VR이 결합되거나 그렇게 되면 기존의 모바일 기기를 다뤘던 뭐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비즈니스들이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 뭐 자율주행차가 됐던 아니면 AR, VR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던 네. 그런 것들까지 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각자가 그리는 비밀과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AR, VR 시대가 되면 어쨌든 공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뭐 예. 길에서 VR 기기를 착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R 공간으로 접속하든 VR 공간으로 접속하든 접속은 공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공간 자체가 디바이스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지하철과 버스에서 신문들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신문부터 같이 넘겨보기도 하고 다본 신문 위에다 얹어놓고 가면 또 다음 사람 읽기도 하고 요즘은 이거 휴대폰만 보잖아요. 혹시 정말 근데 VR 기기 나오면 그 지하철에서도 다들 7명 나란히 앉아서 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야 그건 인간적으로 그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들 안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체험해봤던 VR 같은 경우는 가상 공간 내에서도 근데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VR이라는 게 내가 멈춰 있는 상태에 주변의 뷰를 보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좁긴 하더라도 뭐 팔다리를 움직일 정도의 공간이 있었을 때 그게 더 극대화된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네, 뭐 업무를 하죠. 보더라도 손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공공의 공간, 뭐 지하철에서 같이 VR 기기를 쓰고 그러고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서서 네. 이렇게 해서 끼고 있으면. 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 지루한 시간 뭐 하겠어요? 네. 그런 지금은 우리가 공상이나 좀 웃음의 포인트로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구체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최근에 나온 VR 기기는 뭐 임팩트가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좋아졌고 예전처럼 어지러움도 많이 감소해서 요즘 페이스북 주가 오르는 게 애플이 아이폰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면 이제 페이스북이 그 VR 기기로 뭐 그럴 거다 그런 예상이 들어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의 한 10년 15년 전부터 AR VR 시장에 포커싱을 맞추고 전략을 세워와서 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나 뭐 클라우드나 다른 비즈니스의 방향을 돌릴 때 페이스북은 그걸 누적해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갑자기 AR VR로 간 게 아니라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창업자의 방향 자체가 우린 VR과 AR 시장 섞어 놓고 준비한다는 거였고 뭐 오큘러스 M&A 그런 것들은 그런 큰 비전 내에서 포함됐던 액션이라서 예. 당연히 현재 시장에 주목받는 게 뭐 합리적인 시장의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국은 자동차 생산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그리고 5G 휴대폰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소식, 그리고 심천의 항구가 이제 운영 정상화 돼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좀 안정화 될 거다. 여기까지 들었네요. 더 다른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까? 뭐 시장의 뉴스는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뭐 오늘도 그렇게 아주 시장에 중요하거나 임팩트가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소비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은 요즘 소비 지표가 좀 부진한 쪽으로 나오죠. 예상보다 잘 안 나오는. 맞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중국인들의 소비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다 캐치를 못하고 있거나 그렇겠죠? 네. 일단 최근 중국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중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한국이 됐든 중국이라는 마켓에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 지표는 글로벌 시장에 다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실제로 5월에 소비 지표가 나온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 최근에 있었던 단오절 같은 경우에도 그 연휴 기간 동안 소비 지표가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75%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 코로나 이전 여전히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뭐 온라인 구매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상반기엔 618 이벤트라고 해서 뭐 대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올해 보조금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기존에 우리가 측정하던 방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소비 시장이 아직 완전히 건강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부족함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비 트렌드에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잘 업데이트해 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예. 오늘 메리츠의 최설아 연구위원님께서 제목을 조금 재밌게 지으신 것 같은데 중국 소비 시장의 변화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목의 레포트론을 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 굉장히 일치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 그 로직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거에는 그 중국의 소비 시장이라는 게 양적으로 계속 팽창해 가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었는데 예. 지금의 시장은 양적인 팽창은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섰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양적인 팽창 그러니까 총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총볼륨의 예. 성장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내부의 퀄리티 변화나 성격 변화가 나오면서 소비에도 재미없는 분야는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좀 핫한 영역은 소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을 알아야 될 텐데요. 네. 예. 그 영역으로 구체화돼서 레포트에서 나와 있는 게 의료 서비스 영역 그리고 의료 미용 그리고 가정용 서비스 뭐 가정용 서비스라고 하면 로봇 청소기 쪽이나 뭐 사무실 관리 쪽이나 아니면 우리 보통 홈 서비스라고 해서 홈케어 서비스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예. 뭐 출장에서 청소해주고 가는 분들이나 그런 관련 서비스들은 최근에 기업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주가 추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상장 회사가 그런 서비스 하나 봐요? 맞습니다. 의료 서비스. 네. 의료 미용. 뭐 구체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몇 가지 보면 뭐 치과 기업 대표하는 통책 의료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책 의료? 네, 통책 의료. 통책 의료. 네, 그리고 이건 뭐 하는 회사예요? 중국 내에서 치과 관련 체인으로는 가장 큰 기업이고요. 치과 기자재 이런 거 하나 봐요? 아닙니다. 치과 브랜드 가지고 있는 체인인데 가장 큰 브랜드다. 보시면 되고요. 치과 자체 브랜드. 프랜차이즈 치과인데 상장됐군요. 맞습니다. 오. 네. 그리고 안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A안과 이런 것들도 국내 소비자들 예전에 관심 가졌던 것들인데 아니, 중국은 치과 안과 이런 거 다 상장시켜요? 병원들을? 맞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정말 리얼한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네. 뭐 사실 기업의 경쟁에서는 거의 자유 경쟁에 가까운 시장이니까요. 네. 네. 그런 의료 기업들도 그렇고 뭐 그 외에도
필러를 생산한 기업들이나 뭐 히알루론산 같은 미용 기업들이나 뭐 최근에 중국의 로봇 청소기 대표 브랜드인 뭐 로보락 이런 기업들도 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뭐 개별 기업 자체가 접근하기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중국의 소비 시장이 식고 있다고 하면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의외로 예전에 주목받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소비, 그러니까 의료 관련 서비스나 뭐 로봇 관련, 뭐 가정용 청소용 로봇 이런 영역들은 네. 굉장히 라이징 스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멀티플 같은 걸 보더라도 이런 의료기업들이 PER 100배까지도 지금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자로서 접근하기에는 아직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일부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밸류를 매기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절정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중국의 여행 통계 보니까 여행객 숫자는 뭐 비슷한데 1인당 여행에서 쓴 소비 금액이 줄어서 중국인들이 요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가 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행 가서 뭘 그렇게 뭐 이것저것 사오고 사쓰고 그러냐, 여행은 그냥 마음 즐기러 가는 거고 소비가 좀 바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양적인 팽창을 조금 지나서 질적인 변화가 나온다고 크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 그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도 과거의 투자 경험을 베이스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대로 중국이 지금 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2020년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인당 GDP가 이제 10,000불을 조금 넘어서 14,400달러 정도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과거의 경우에도 한국 내에서 또 GDP가 10,000불을 넘는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나 뭐 치과 진료나 우리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들이 급격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중국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고 이걸 이제 최설아 연구위원님은 정리하기를 우리가 보통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그 용어 중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해서 예. 이제 욕구라는 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3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형태로 5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걸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회의 욕구, 종교 욕구를 다 지나면 궁극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충실하게 된다 는 건데 그게 이제 마케팅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자아실현 직전에는 뭐예요? 자아실현 직전은 존경의 욕구. 존경. 네. 누군가를 존경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존경받고 싶은 내가 욕구. 존경받고 싶은. 네. 그래서 보통 한 사회가 뭐 사회적 욕구나 존경의 욕구가 클 때는 명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거나 음식을 조금 좋은 걸 먹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좀 부러워할 만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게 4단계 존경의 욕구가 생기면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중국이 최근 5년간 명품 소비를 굉장히 가파르게 했던 부분들이나 뭐 백주 같은 고급 술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들이 그 단계를 좀 지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존경받고 싶으면 네. 지금은 그 단계를 조금 지나서 자아 실현의 욕구로 넘어가면서 뭐 교육이나 문화 소비나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미용 뭐 그리고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소비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옮겨오면 소비가 좀 줄 수도 있겠네요. 자아실현의 욕구 쪽으로 넘어오면. 다른 영역의 소비들은 예전보다 효용을 많이 못 느끼게 되는 거니까 기존보다는 명품 소비나 아니면 백주 소비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나 운동을 위한 소비나 이런 것들에 더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게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도 이제 자아실현의 소비 단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넘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도 아직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사회생활 하면서 처음 예. 이제 소득을 얻었을 때는 저도 그냥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거나 뭐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걸 가지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예. 거기서 조금 더 몇 년 지나서 좀 주머니 사정도 여유가 생기고 해보고 싶은 걸 좀 더 많이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는 조금 좋은 물건을 이제 경험해보고 싶고 좋은 소비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던 것 같고 예. 또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는 뭐 몸에 좋은 것도 좀 사먹게 되고 운동을 위해 해서 뭐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당신 거쳐온 단계 내가 더 먼저 거쳤다. 뭐 저도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이제 그렇게 발달해 온 거죠. 네. 네. 사실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됐을 때 다음 욕구로 넘어간 건 뭐 어떤 문화나 국가의 그런 차이 없이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사회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뭐 사회적 욕구나 종교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된 사회로 넘어가게 된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 욕구인 자아 실현 쪽의 소비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것도 네. 중국의 소비주들 요즘
들여다보자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던데.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요하고 해놓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예전에도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중국이 투자하지 않는 국내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역사적인 상승을 썼던 뭐 텐베거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을 보면 결국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뭐 중국이나 미국 시장을 정복했을 때 그게 10배, 100배 성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과거에는 보통 화장품 같은 것들이 중국 시장을 뭐 재패하면서 국내에도 굉장히 가파른 주가 릴리가 나왔다고 하면 예. 화장품 같은 곳들은 지금 중국에서도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국내와 경쟁이 굉장히 격화됐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바라본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중국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가 강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의료 미용 쪽, 뭐 구체적으로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영역은 아직도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넥스트로 국내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을 일으키는 라이징스타나 거대한 성장을 이루는 기업들이 중국의 그런 의료 미용이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시장을 석권하는 기업들에서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아.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뭐 굳이 중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중국 시장의 소비 트렌드 변화는 꼭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는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잘 팔리기 시작하면 여기는 그냥 스쳐도 1억대니까 그러네요. 지금 종목들 잘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소비 트렌드. 뭐 최근에 네. 구체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은 최근 국내에도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협약을 해서 협업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도 언론 조금 찾아보니까 뭐 중국의 화동제약과 국내 제테마 같은 곳들은 보톡스 관련 협약에서 공통으로 뭐 납품하기도 하고요. 뭐 국내 휴젤도 스찬해약 같은 중국 기업들과 협조하기도 하고 뭐 효은수 같은 기업도 아이메이커라고 해서 중국의 메이저 브랜드와 협약한 걸 봐서는 중국의 브랜드들도 중국이란 마켓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은 국내 제품을 가져가서 뭐 공동 생산하거나 협약해서 중국 마켓에서 파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투자 기회까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제품 중국에서 또 잘 팔리면 이게 텐바그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다 텐베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요건데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물어보지 않을게요. 저는 사실 이런 그 중국 시장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알고 있는 게 뭐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게 2019년 연말 정도에 저도 저희 고객분들과 이제 뭐 국내 치과 기업들, 뭐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의 투자 관련 뭐 의견을 교환하다가 그때 제가 들었던 게 대한민국의 치과 회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시기가 대한민국의 GDP가 10,000불부터 15,000불까지 가는 구간에서 국내 치과 회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아, 어. 네. 그래서 치과 비즈니스가 사실 마진을 가장 많이 얻는 구간은 그 구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렇다면 중국도 그 정도 구간이면 치과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게 되겠다는 걸 좀 착안해서 2019년 연말에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이나 치과 관련 비즈니스 기업들을 꽤 많이 포지션을 확보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코로나 지나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치과 관련 기업들이 조금 힘들긴 했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그 기업들이 지금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떤 투자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투자의 조각들 그러니까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뭔지를 볼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투자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중국의 투자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는 좀 많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좀 스터디하거나 업데이트 해봐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공하셨던 종목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 뭐 좀 구체적으로 해줄 만한 게 있으세요? 뭐 어떤 회사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임플란트 회사고 중국 내에서 1위하고 있는 임플란트 회사를 조금 많이 들여다봤어요? 네, 많이 매수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차익 실현 많이 한 상황이고 오스템 임플란트?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실 보통 주식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포지션 사실 천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뭐 제가 관리한 자산의 5% 10% 사도 50억, 100억 단위의 주식을 매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큰 단위의 주식을 매수하는 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뭘 살 거냐보다도 그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지 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왜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나 시장의 변화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 산업의
오는 큰 파도를 읽어야 되는 건데 지금 중국 시장은 그런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뭐 1차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건 저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뭐 작년 고울에 걸쳐 대략 한 250% 정도의 상승을 거의 다 향유했던 것 같고 예. 뭐 그 다음 파도는 아마도 보톡스나 뭐 필러나 이런 영역들에 계속 올 수 있는 파도라서 지나간 투자니까 그럼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임플란트는 어떤 건지는 아니까 네. 매수하셨던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에서는 어떤 기회를 본 거예요? 뭐 심플하게 중국인들이 이제 자기의 치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2019년 연말에 제가 인식했던 건 대략 한 1조 정도의 가계평가를 받고 있던 기업이 예. 분기 실적이 깨졌다는 이유로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가격이 급락히 하락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뭐 종목 명을 제가 말할 수 없는 건 컴플라이언스 규정이기 때문에 네. 종목은 아까 예. 전 이프로님께 말씀하신 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예. 1조 정도의 밸류의 기업이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을 미스하면서 한 6천억 정도까지 40% 정도 급락한 상황이었고 저희 인식으로는 뭐 1년 6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중국이라는 마켓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600억, 700억, 800억, 900억 번 근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1조 정도의 밸류가 있는 기업이 6천억일까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5천억까지 빠져서 추가 매수를 더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또 급락이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뭐였냐면 이게 구강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 거니까 치과 비즈니스는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잖아요. 안 가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도 사실 이게 일시적인 가격 하락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하락인지로 봤을 때 치과 진료는 영구적으로 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치과를 정기 검진 받는 편이지만 그렇죠. 한 해 안 가면 그 이듬에는 자주 가야죠. 맞습니다. 미뤄놨던 수요가 저희 복구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탄성 있게 복구될 수 없는 영역의 소비인 걸 알고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매수했고 그 이후로는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가격이 올라오면서 또 차익 실현할 기회를 좋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럴 경우에 그 시장에 경쟁 기업에 진입이 가능할 거냐 아니면 계속 이 해자가 유지될 거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실 기업의 어떤 환경의 변화나 어떤 경쟁 구도의 변화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1위 기업이 3위, 4위 기업들에게까지 밀릴 정도가 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나의 투자 시기가 2년에서 3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너무 복잡한 계산보다는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된 메인 스킴에 대한 이해나 확신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시장과 그 기업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맞습니다. 순위는 변하긴 하겠으나 짧은 시간에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제가 봤던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심플한 게 국내에서 어차피 1위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 성장이 나오면 그게 플러스 알파로서 성장 모델로 성장률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레이팅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예, 예. 그 성장의 핵심인 중국 시장은 분명히 치과 비즈니스가 급격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국민소득 고무렵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 뭐 어떻게 더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저도 지나갔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네. 거예요. 다만 그런 형태의 네. 파도들이 1파, 2파, 3파가 계속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마도 지금 막 무르익고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그죠? 네. 이번에는 보톡스 아이템이 계속 바뀌겠죠. 네, 화장품이었던 게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가 지나갔고 그 다음 아이템 그 다음 아이템 뭐 보톡스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힌트 얻었으면 각자 이제 공부해야죠. 네. 오늘도 많이 쏟아내주고 가시는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께 감사드리고요.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은 특별하게 네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아서 저도 네. 기분 좋게 뭐 지수 체크 안 해도 될 정도로 건강하고요. 유럽 1% 오르고 있고 선물지도 0.7% 오르고 있어서 네. 오늘 미국 시장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채팅창에서는 인공지능도 자아 실현의 욕구가 단계가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